네, 오늘 두 번째 배울 동작은요, 바로 레그 익스텐션이라는 동작인데요. 피트니스 센터에 가서 아마 남성분들만 이 기구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허벅지 앞쪽 근육을, 대퇴사두근을요, 바로 많이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성분들은 기피 하는 운동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하지만요, 오히려 생각의 반대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가벼운 무게로 저반복, 이렇게 횟수를 많이 하지 않고 가벼운 무게로 살짝살짝 한 12번씩 한 3세트 정도까지만 해주시면요, 오히려 허벅지 앞쪽에 근육이 싹 다듬어지면서 라인이 너무 예쁘게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귀가 솔깃하시는 분들은 이 동작 그래도 맨다리로 하기 때문에 집에서 텔레비전 보면서 아니면 회사에서 근무하시다가 중간중간 오른쪽 왼쪽 해서 조금씩 자극을 주시면은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의자나 소파에 앉으신 상태에서요. 양쪽 다리를 이용을 하기보다는 집에서 가볍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상체 살짝 뒤로 두신 상태에서 발을 그대로 앞쪽으로 쭉 뻗어주시면 되세요. 이 동작 같은 경우에는 허벅지 앞쪽 근육을 전반적으로 수축을 시켜주기 때문에 무게가 많으면은 나중에 이제 근육이 좀 두꺼워져서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볼륨감 있는 허벅지를 만드는데 많이 쓰시지만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입체적으로 볼륨감이 살짝 있으면서 탄탄한 앞벅지를 만드실 수가 있으시거든요. 그리고 또한 가지, 무릎 관절이 약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변 근육이 약해서 조금 걷거나 계단을 오르거나 내릴 적에 힘드신 분들 계세요. 하지만 이 레그 익스텐션 같은 이 동작 같은 경우에는 허벅지 앞쪽 무릎 주변 근육을 같이 강화를 시켜주기 때문에 무게 없이, 저항 없이 그냥 맨다리만으로도 근육을 강화를 시켜줄 수가 있어서 허벅지를 좀 입체감 있게 만드시려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무릎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도 따라 하시면은 무리 없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동작 오른쪽 왼쪽 번갈아 가면서 12번씩 할 건데요. 5번만 왼쪽 다리 먼저 더 해볼게요. 하나 해서 바로 내리지 마시고 올려서 하나 둘 멈췄다가 다시 제자리 올리면서 하나 둘 했다가 제자리 자, 두번더 해볼게요. 하나 둘 다리가 버티면서 살짝 이제 떨리시죠? 이제 근육을 쓰고 있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버텨서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반대쪽 다리 오른쪽 12번 해보도록 할게요. 바로 그냥 반동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사실상 근육의 힘을 제대로 사용을 하지 않고 운동의 효과도 없기 때문에 동작을 하실 적에 천천히 하나, 둘, 셋 하고 내리시고 하나, 둘, 셋 하고 내리시고 이 동작 반복하시면 허벅지 앞쪽 라인으로 근육의 수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초반에는 조금 힘들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마 맨다리로 하시는 것들이 조금은 약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럴 때는 발목에 모래주머니를 차고 무게를 조금 이용을 해서 하시면 운동 효과가 더 좋으실 거고요. 아니시면은 세라밴드 같은 거를 발목에다 묶어서 의자에다 끼신 상태에서 밴딩의 저항을 이용을 해서 운동을 하시면은 굳이 피트니스 센터에 가지 않고서도 예쁜 라인들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네번더 해볼게요. 하나, 둘, 내리고. 저도 지금 맨다리로 하지만은 다리가 살짝 이렇게 떨리거든요. 자, 이 근육의 움직임들을 느끼시면서 기분 좋게, 아, 이 통증이 기분이 좋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아마 운동 효과 제대로 느끼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왼쪽, 오른쪽 다리 번갈아 가면서 12번씩 3세트 따라해 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상체 살짝 뒤로 두신 상태에서 발을 그대로 앞쪽으로 쭉 뻗어주시면 되세요. 동작 같은 경우에는 허벅지 앞쪽 무릎 주변 근육을 같이 강화를 시켜주기 때문에 무게 없이 저항 없이 그냥 맨다리만으로도 근육을 강화를 시켜줄 수가 있어서 허벅지를 좀
입체감 있게 만드시려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무릎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도 따라 하시면은 무리 없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하나 해서 바로 내리지 마시고 올려서 하나 둘 멈췄다가 다시 제자리, 올리면서 하나 둘 했다가 제자리. 두 번 더 해볼게요. 하나 둘.